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알 수 있는 법.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원칙이 좋은 원칙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째, 우리는 원칙을 이야기하기 앞서 취향과 원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철학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주에 투자합니다. 배당주에 투자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거시적인 테마가 맞아야 합니다. 이런 대답들은 그저 취향을 드러낼 뿐입니다. 취향은 사실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이런 종류의 주식들로 성공을 거둔 적도 있고 앞으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 한정된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앞서 언급한 버핏의 능력 범위와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취향을 일반화하려는 시도에서 불거집니다. 가치주를 선호하는 분들은 가치주가 장기적으로 우월한 투자법이며 가치주의 성과가 저조한 국면은 뭔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과가 저조할 때는 그저 제가 부족하여 요즘 장에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고민해야지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짜장면을 좋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기죠. 한식집에서 짜장면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둘째, 투자 세계에서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데 우리는 성과가 좋을 때마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합니다. 성과가 나쁜 사람들은 발언할 기회가 줄어들고 성과가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사실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투자 격언을 살펴보아도 꼭 대비되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떨어지는 칸다를 잡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잘 아는 것에만 집중 투자하라. 역사는 반복된다. 블랙스완에 대비하라. 이는 곧 상황에 맞춰 성과가 좋은 사람들의 철학이 마치 진리이냐 언급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선 그 투자 철학이 맞아떨어지는 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를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의 세계에서는 함정과 어설픈 조언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자신만의 투자 원칙, 투자 철학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